이거는 조금 눌렀어? They are typically are more suspended particles in coastal waters than in offshore water. 전형적으로 뭐래? 배워라. 있다. 있대요. 더 많은 어떤 물질이요? Suspended. 확장된. 말이 안 되지 않냐? Suspended? 의심받는? 확장된 아니야. 그래서 저도 일단 갔어요. 일단 얘들아 이럴 때는 우리가 원래 의심, 뭐 확장 이런 거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입자가 있대. 어디에? 해 안에 있는 물에 물에 의심이나 뭐 확장하는 그런 게 있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지금. 연결된. 떠 있는이란 뜻이 있대. 아 맞아. 붕뜬. 어 붕뜬. 어디보다? In offshore water. 야 여기는 어디야? 해안가. 아니지. 그래 해안가 할 수 있는데 여기가 해안가잖아. 슈월이 해변이지. 해변에서 떨어진 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안쪽 물. 아. 연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 연안도 해안가 아니야? 맞아요. 이해했어? 여기가 이제 코스탈 지역이라고. 여기가 이제 육지야. 육지와 바다 사이가. 어, 여기가 바다면 여기가 코스트잖아. 그치? 네. 이쪽 물보다 이쪽 물에 떠있는 입자가 더 많다고. 해안가에서 오프된 떨어진 바다. 이쪽 물보다. 됐어? 오프슈얼이라는 말을 좀 알아들었어야 돼. 뭔가 보니까 뭐 입자 얘기 나오고 이런 거니까 약간 과학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연과학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이 자연과학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니들이 이해했느냐 하는 문제 거니까 4번과 4번은 약간 사회적인 거였죠. 근데 8번 같은 경우 자연과학 쪽에서 이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파악했냐를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 낼 수 있으니까 봅시다. 산호인은 뜻이 뭐예요? 어? 산호, 산호. 산호? 네. 산호초 말하는 거 아닐까? 네, 그 뜻 뭐예요? 코랄. 아니, 그 코랄. 코랄, 어, 코랄 블루 같은 거. 그냥 이거. 아. 여자들 거 지갑 같은 거나 이제 색 같은 거 코랄 블루, 코랄 핑크 이런 거로 많이 있잖아. 산호빛이야. 응? 어, 산호빛. 내가 좋잖아. 상대적으로 shallow coastal area. 얕은 이 연안가에는요, 연안가에서 seawater 해수. 해수는 그 바닷물은요 종종 appear to 여기서 이제 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야 되겠지? have more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더 많은 초록색, 요런 노란색, 심지어 약간 색, 어 홍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색깔 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쪽 지역이. 그치? so this is 이것은 due to 어, 상대적으로 높은 양 때문이래요. 뭐의 양? 떠있는. 떠있는 그리고 떠있는 뭐 같은 말인 거지 솔직히. 이거 하나 없어도 돼요. 물질 때문이래요. 어디에? 이물. 어, 물에 그런 게 떠있는 게 많아서 그렇대. 즉 부유물이 많은 거겠죠? 됐니? 부유물이 많아서 색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물질들은요 그 부유물들은 restrict 제한을 하는 거겠죠. 뭐를요? 이거 우리 아까 나왔던 거. 침투. 어, 침투를 제한한대. 뭐의 침투를? 네. 오케이. 이제 햇빛이 여기서 비출 텐데 여기에 부유물이 많으니까 반사가 더 많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and therefore more of the light. 더 많은 빛이 반사된다. 어, 반사된대요. 무엇으로부터요? upper layer of the water. 어, 물에 옆으로 봤을 때 이 밑쪽에서 많이 반사가 되는 거겠죠? 여기 부유물이 많으니까 못 뚫고 들어가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근데 그 상위층에서 콤마 웨어는 이 앞에서 말한 게 웨어는 이 상위층을 말하겠지? 그 상위층에 더 longer 더 길 여기서 진한 색깔을 말하니까 더 진한 red, yellow, green이 green의 wavelength 파장. 파장 우리 파장 알지? 들어갈 때 반사에 따라서 나오는 거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맞죠 이게? 파장이 네. 우세한 predominate 뭐한대요? 우세한다라는 거겠죠? 됐지? 왜 그린, 옐로우, 레드가 나오는지가 다 여기에 나와있지? 왜 있는지에 대한 결과값을 여기서 설명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지? 해안가에 이런 게 더 많다고 그랬지? 일단은 아 여기가 해안가 지역이 지금 대충 그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내용이고 요것도 연관이 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해변가에 대한 얘기니까 봅시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때문이다. 어 뭐 때문이래? 해안가 물이 해안가 물이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래. 물질. 물질을요. 수반된. 어떤 물질을요? 움직여진 거지, 운반된 거지. 뭐에 의해서? 강에 의해서 운반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세디먼트, 침전물인 거죠. 스틸드 업, 휘저어서 올라온. 그치? 어디로부터? 밑에서. 바닥으로부터. 뭐에 의해서? 파도와 해류에 의해서. 에너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식물과 동물의 증대.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된 거네. 자, 지금 3번에, 3번 주에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 갑자기 침전물이 이유. 많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럼 그 전에다가 뭘 해줘야 돼? 침전물이. 왜? 침전물이. 왜 침전물이 많은지에 대해서 일단 단서를 왜 얘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3번 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됐니? 오케이? 이걸 알았어야 돼. 4번에 다 가볼게. 몇몇의 해안가의 물은 지금 오프쇼어에 대한 얘기를 계속 안 해. 해안가 물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과관계를 못 찾으면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 됐어? 글전개를 이제 생각했던 거야 되겠지. 레드 홍조가 뜬 이유는 앞쪽에 전반부에서 1, 2, 2쪽에 나왔죠. 붉은빛 띄는 이유. 근데 이게 뭐 때문? 침전물.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대충 3번이라 찍으면 주어진 문장이 뭐였어? 해안가에 더 있는 물이 많아. 침전물이 더 많은 거겠지? 그 연안 물, 아 연안이 아니지. 바다. 바다. 보다. 어, 보다. 여기부터 딴 얘기 넘어가보자. 네. 왜 많은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겠죠. 됐어? 이해됐니? 네. 자, 그럼 보면 몇몇의 해안가의 물과 강은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대요. 많이 있다라는 거지 뭐. 그런 떠있는 침전물과 떠있는 식물의 물질인 건데 이 어떤 물질이냐면 이것이 빛이 오지 않는다. 페네트레이트. 페네트레이트 추구하다 아니냐? 침수하다. 아 맞네요. The surface. 표면. 표면을요. A foot. 한 발자국. 그거 그렇게 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단위 중에 피트 있는 거 알지? 네. 어 한, 이게 한 피트니까 이제 푸트로 쓴 거 같아. 단수니까. 혹은 그만큼. 그러니까 아까 알았던 요만큼 이런 데 떠있는 데 많아가지고 이만큼밖에 여기를 1피트 정도라고 하죠. FPT라고 쓰죠? 네. 그렇대요.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물은 아마 어떻게 볼 수도 있대요? Brown, red or even black 저런 보일 수 있다. 어, 심지어 어떻게 볼 수도 있대요. 즉 그러면 이제 저런 식으로 보이는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서해가 더럽다. 더러운 거겠지. 동해는 깨끗하죠. 남아. 그치? 됐나요? 이렇게 하면 8번을 끝낼 수 있어요. 끝! 나중에 해변을 가